엄청 고급지다. 고급지다. 와, 이거. 곡선이 느껴지네. 왜 곡선이 없는데 곡선이 느껴지지? 저 위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고 싶다. 와. 신기하네. 멋있긴 하다.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지어진 것 같은데? 옆에도? 다른데? 느낌이 비슷해. 이상 이상. 가시고기, 둘리 가시고기. 여기 이 건축물 이름은 둘리의 가시고기입니다. 멋있긴 하다. 그러니까 저렇게 다 앉을 수 있도록 해놨네. 이것도 아이들 좋다.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쪽에 그림하기 그림자가 생겨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잖아, 사람들이. 바로 이 건축물 때문에. 그래서 되게 잘한 것 같은데. 그 안에만 잠깐 보고 올래? 안에가.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. 풍경물인데? 내려가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나를 내려보는 풍경만 보고 나온 다음에 호텔 가자. 내가 볼 때. 근데 얘는 청소를 해줘야 되나? 그러니까 그래서 하얀색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, 하얀색 건물들이.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생각은 했었을 거 아니야. 그지. 그래서 좀 얇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. 덜 촌스럽게 보이려고. 흰색이지만 흰색인데 뭉뚱그리면 좀 되게 없어 보이잖아. 좀 어머니. 오큘러스. 와. 지하철역 완전 말이야. 지하철역이지. 하얗게 보여. 이거 한번 찍어드릴까? 오빠만 해줄래? 이게 역광이라서 좀 안 보이는데요. 웃어보세요. 근데 와, 진짜 멋있다. 너도 해줄게. 자기야, 해줘봐. 봐봐. 자기야. 봐봐. 멋있다. 와, 진짜 이렇게 보면 표면이 진짜 멋있게 나온다. 진짜 멋있게 나와. 우리 여기서 하면 되는데? 우리가 이쪽으로 오기 잘했다, 자기야. 그러나. 여기가 높잖아. 아닌가? 타원이네. 똑같구나. 아닐 것 같은데. 여기가 좀 더 낮아. 그지? 넓은 데서 낮은 데 보니까 더 멋있는데? 좁아지는 게? 그지? 똑같나? 그런가 보다. 여러분 어떠세요? 구독자 여러분. 이게 여기가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요? 아, 오빠, 이거네. 이거.